개학을 앞두고 단체 활동을 주로 하는 학교 운동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동계 훈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는 전남 고흥으로 동계 훈련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합숙 훈련을 하는 과정에 학생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국내외 동계 훈련을 자제해달라는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 공사를 이유로 전지 훈련을 강행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야구장 자체에도 공사가 있고 학교 전체 큰 공사가 지금 7개인가 겹쳐 있어가지고 사장도 많이 드나들고 해서 이런 과정을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전지 훈련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열흘간의 일정을 중도에 포기한 채 전수 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일부 선수와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전지훈련 대신 지역에 머물면서 일정을 소화한 다른 학교 야구부와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특별한 사유를 내세워 최근 전지훈련을 떠난 대구 지역 고등학교 4곳 가운데 3개 학교 운동부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원칙적으로 동계훈련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학교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학을 위한 실전 경험을 명분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재량에 따라 전지훈련을 용인하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일단 그래서 올 때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뭐 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손님까지 안 사주고 보냈으니까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걸른 거죠. 개학을 앞두고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TBC 김용호입니다.